예, 여러분 반갑습니다. 래핑맨입니다. 터닝메카드 카드 배틀 게임 지난 편에서 바로 이어서 하는데 지금 너무 블루랜드로 너무 오래 했던 것 같아요. 예, 좀 지겨워질라 그래. 그래서 레드홀로 가겠습니다. 용암 돼지, 돼지의 분노, 자이언트 슬랩, 파워 스텝, 플레임 댄스 이렇게 하면 뭐. 아, 뭐야, 플레임댄스, 뭐, 어떻게 된 거야, 이게 지금. 자, 이렇게 되고. 사성짜리가 모래 회오리 이런 게 있긴 했는데, 공격력이 너무 약해서 지금. 마하 스피드. 다 수비형 그런 거야. 크리티컬 범프? 뭐, 그런 거 있는데요. 50댄게. 돼지의 분노가 왜 이렇게 많아? 돼지 분노 좋긴 한데, 쓸데가 없네. 저장하고 메카니멀은 알타 레드홀 카드 공격력 20%. 자, 이렇게 해서 오늘의 모험 지역은 어려움 난이도 숲 지역 3입니다. 갑니다. 나무 숲이라 계속해서 뭐 많이 나오는데 나무들이. 자, 가장 강력한 플레임 댄스. 그래도 이름이 플레임 댄스니까 이렇게 불이 좀 타오르는 그런 걸좀 해주지. 빰빰빰빰. 자, 우루스. 뭘로 해볼까? 플레임 댄스. 이 사성 자이언트 슬랩은 공격력은 강한데 스킬이 너무 약해. 이게 뭐야? 3298. 그래도 뭐 공격력, 기본 공격력이 높기 때문에 모래 회오리? 아, 이거 있지. 삼성짜리. 기본적인 공격할 때는 뭐 도움이 많이 되긴 합니다. 옥타. 아니, 이 문어가 이 숲까지 어떻게 온 거야? 바닷가 바로 옆에 있는 숲인가? 산처럼 보이는데? 산 아닌 거 아니야? 파워 스텝! 보잉. 빠바바. 자, 역시 이제 어려운 난이도에다가 지역이 3까지 오니까 적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죠. 에반! 에반이 좀 최근에 많이 나오네요. 에반 잘안 나왔었는데. 돼지의 분노. 프린스 콩? 4038. 저 플레임 댄스 나오기 전까지는 이 돼지의 분노, 프린스 콩의 삼성, 돼지의 분노를 굉장히 많이 썼었습니다. 공공짝짝. 나무. 행동력도 거의 다 써가네. 자, 나무한테 몇대 맞아줍시다. 그래야 또, 파이널 어빌리티가 차지. 2377. 2399. 쎄졌단 말이야, 진짜로. 근데 제가 작정하고 싸우면 뭐 맞을 일이 없으니까 괜찮긴 한데. 하여튼 강해진 강해졌습니다. 자, 행동력. 오늘 우루스가 자주 나오는군요. 우루스를 영상 대표 이미지로 써주겠어. 많이 나왔으니까. 자, 플레임 댄스. 자, 계속 갑니다. 80%.
무관, 아, 무관 보고 싶었어, 무관. 저 도깨비 방망이가, 어우, 굉장히 탐나, 방망이야? 뭐, 두께는 거의 밥솥인데? 용암돼지, 용암돼지는 사실은 강하기보다는 이 콤보, 진영, 타입, 또 뭐 하나 뭐였죠? 그 콤보를 맞추기 위해서 계속 데리고 다닐 수밖에 없어요, 용암돼지. 어떻게 보면 운이죠. 예. 사람도 그래 꼭 제일 잘해서가 아니라 사정상 어떻게 실력에 비해서 대접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 조심하셔야 돼요. 대체자가 나오면은 무조건 쫓겨날 가능성이 있어요.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은 만약에 자기 실력보다 더 실력을 더 높게 쳐주거나 실력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으신 분들은 아주 이제 사람을 자기 편으로 많이 끌어들여야겠죠. 자, 이렇게 해서 예. 어려움 난이도 숲 지역 3까지 클리어를 해봤습니다. 생각보다 빨리 끝난 것 같아. 쓸데없는 소리 하다가. 야, 숲 지역도 이제 얼마 안 남았다. 그러면은 지하도 폐공장 빌딩 사이. 할 거는 많아요. 스토리 모드도 나 사실은 한 번은 더 처음부터 그때는 스토리 모드랑 모험 지역 가는 걸 섞어서 했잖아요. 이번에는 그냥 스토리 모드만 한번 쭉 갈 생각이고 카드도 카드 리뷰도 한번 할 거고 할 거는 뭐 많이 남았습니다. 경험치도 그래도 4분의 1 정도 조금 안 되게 됐네. 좋습니다. 이번 편 여기까지. 재미있었으면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. 구독도 많이 해주시고 댓글도 남겨주세요. 저는 래핑맨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